누리텔레콤은 1992년 설립하여 한전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함께 에너지 분야 쪽에서 디지털 변화, 옛날과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하는 디지털 변화 사업을 30년간 수행한 국내 에너지 ICT 전문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현재 누리텔레콤 저희 회사가 노르웨이 전력청, 그 다음에 스웨덴, 가나 전력청, 베트남, 그 다음에 그 한전을 비롯해서 49개 글로벌 전력회사의 저희 그 지능형 AMI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아마 전 세계 한 380만 호에 저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국내가 최대겠네요? 국내가 한 100, 한, 예. 26만 호. 예. 네. 예. 그 다음에 해외는 거의 68만 이렇게 됩니다. 그 좀 기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초기 그 이런 IT 90년 초반에 제가 IT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고객이 한전이어서 한전에 들어가서 어떤 이런 IT 업무를 개발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에너지 섹터 쪽에 에너지 섹터 쪽으로 있고 전문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. 사업 가능성을 그때 보고 AMI라는 한 분야 파고 드시네요. 여러 분야 중에 여러 분야 중에 저기에 그 소프트웨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한전에서 IT를 각 업무에 적용하는 와중에 그때 그 자동 검침 분야가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인발부하게 돼서 그게 아마 1997년 정도 생각이 됩니다.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된 분야였죠. 97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전이 이 분야가 계속 한번 개발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이 기계도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화한 것처럼 계량기도 많이 진화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투자되고 그래서 97년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뭐 투자된 거라고 봐야 돼요. 그런 부분들이 보면 특허나 실용신화이나 기타 제품 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남아요. AMI 그때 그래서 97년 시작해서 상용화를 그때 바로 시작이 된 건가요? 아닙니다. 그때 이제 97년에 아마 그 시범사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초기에 모든 기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초기에 이제 시범사업 조그만 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뭐 이제 커갔는데 아마 그런 시범 기간이 한 3, 4년 됐고요. 그래서 아마 그 본사업이 한전에서 시작하는 게 아마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생각됩니다. 그때 이제 초기에는 어떤 이제 가정용까지 이제 내려간 부분이 아니고 전기를 많이 쓰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건물이나 공장이나 이쪽 고객 대상으로 했었고요.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용으로 이제 갔죠. 그런데 이제 아마 그 고압 공장이나 이런 빌딩 큰 고객들로 해서 한 2000년도 시작해서 한 2004, 5년 정도에 거의 구축이 끝나는 그 시점에 아마 한전에서도 저압 이 부분들을 또 이제 그때 이제 파일로 준비하는 뭐 이런 단계로 진행됐습니다. 한국은. 그 당시는 경쟁이 초기였습니다. 이 시장에 AMI가. AMI가 90년 말에는 이쪽 분야 그 AMI를 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죠. 글로벌 회사에 한 10개? 거의 없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기술도 계속 이제 변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AMI가 딱 한 거의 한 3개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 PLC, RF 메시, 그 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이제 3개로 정형화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기술들이 이제 정형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기술도 정형화가 안 돼 있고 자기가 이제 가장 잘한 그러니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 기술로 이제 이런 AMI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라 이게 이제 학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되고 그런 이제 시기였죠.
그때 이제 저희도 그 당시가 한 2000년도 초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그 시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기술로 시범 사업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게 됐죠. 그러면서 저희가 그 2007년 그 운이 좋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RF 메시였습니다. 그 당시 RF 메시 기술을 가지고 스웨덴 요테벌이 그 당시에 한 30만 호였는데 규모가 한 230억. 그 당시엔 꽤 컸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수주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에 진출하는 계기가 아마 그 프로젝트로 생각됩니다. 완전 시기가 좋네. 초반에 2000년에 시작해서 고압부터 들어가고 예. 2005년쯤에 조합시장 가고 어느 정도 좀 됐을 때 또 글로벌까지 딱 가고 예. 그래서 예, 그 기반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97년에 그 AMI를 시작하면서 이제 고압을 구축 끝나가는 시기에 저희가 이제 조합 쪽 부분도 시작을 이제 하면서 아마 이제 그렇군요. 연결되어 있죠.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에서 먼저 이 그런 시스템 개발해서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죠. 그 당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RF 메시가 처음이었습니다. 글로벌에서 RF 메시로 가는 게 처음이에요.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 주 기술이 PLC였습니다. 넨디스키어 뭐 하는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PLC 기술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PLC 기술보다는 초기에 주택용의 이제 RF 부분들에 집중을 했고 그러면서 RF 기술의 요새 이제 거의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RF 메시 기술을 그 당시 이제 초기 이 AMI 쪽에 적용해서 그걸 이제 저쪽 스웨덴에서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. 그 기술을.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드. 아닙니다. 전력선 통신. 그러니까 전력선 유선입니다. 유선 방식이고 전력선 통신 방식이고 이제 RF하고 이제 반대되어 있는 이제 기술이죠. 어쨌든 전력의 그 데이터 통신의 모바일화를 이뤄낸 거네요. 그러니까 이제 무선이죠. 예, 그러니까 예, RF 메시 쪽은. 예, 훨씬 뭐 설치나 운영이나 이런 유지 관리라든지 장점이 있겠네요. 이제 장점들이 있죠. 그 PLC 유선하고 무선의 이제 장점들이 이제 있는 거죠. 장단점들이 있습니다. 그럼 유선이 장점이면 무선은 단점이고 뭐 이런. 당시 그때 스웨덴에서는 어떤 점 때문에? 스웨덴은 전력 회사가 꽤 많습니다. 우리나라는 한전이 한 군데인데 스웨덴은 이제 전력 회사가 여러 군데인데. 그때 스웨덴의 정부에서 몇 년도까지 한 2008년도까지 이 AMR을 전부 구축해라 AMI를 전부 구축해라 이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AMI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대부분 시장에 보면 한 50% 한 60%는 PLC 그다음에 그 한 20%는 아까 말한 그 모바일 이런 핸드폰 같은 이런 기술을 써서 이제 운영, 아니, 구축을 했는데, 실제 이제 구축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이제 먼저 이제 구축한 데서 어떤 이제 잘 안 된다 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스웨덴에 저희가 이제 초기에 납품했던 요테벌이 쪽에서 저희 쪽에 다른 어떤 솔루션 찾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제안한 이 솔루션이 이제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때도 PLC 업체들하고 경쟁을 했습니다. 입찰을 해서. 노르웨이나 스웨덴을 업체 하나 선정을 했는데 뒤집고 된 데는 노르웨이였나요? 그래요? 그런 게 있었어요? 두 번 다 이제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두 번 다 이제 된 거고요. 두 번 다. 단지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. 스웨덴 할 때 PC가 가격이 더 쌌었어요. 저희가 이제 가격이 높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기술 점수 쪽을 이제 많이 이제 받고 이래서 선정된 걸로 이렇게 한 건데.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. 거기에서 이제 선정으로 나와서 이제 그 이슈를 제기한 겁니다. 네, 경쟁업체. 네, 경쟁업체에서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법정까지 가가지고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 난 상황입니다. 네, 스웨덴도 그랬고,
스웨덴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. 노르웨이도 그렇고요. 근데 이제 스웨덴이 더 이제 빡셌습니다. 제 이제 기억에는. 아, 등수에서 네. 우리가 가격에서 분명히 네. 분명한데 왜 얘들이 왜 이겼나요? 예예예. 예, 예,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거든요. 예, 그런 큰 기업들인데 저희는 뭐 이제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기업이 예, 이제 가서 거기도 그 컨소시엄을 했는데 거기도 조그마한 기업이었습니다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조그마한 기업이 이제 내부에서도 뭐 외부에서도 이제 가능하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스웨덴의 손잡은 우리와 손잡은 협력사가 작은 게 예예예 예, 예, 작았었습니다. 사업수행 안정성이나 가능성 예, 이런 예.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됐어요.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앞에 그 파트너가 적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그 당시에는 이 30만 원 이게 컸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컸는데 초기에 엔드유저는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한 10% 주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구축하면 또 이제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 구축이 완료되면 잔금 주는 이런 이제 구조인데 대부분 이제 계약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 선수금을 받고 거기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하는 회사들한테 또 이제 이 비용들을 많이 내려줘야 되잖아요. 그 부분 그 역할이 잘 안 됩니다. 조금만 회사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. 예.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회사가 팔았어요.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권을. 예, 사업권을.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을 팔아가지고 노르웨이의 제일 큰 전력회사 자회사가 사가지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자금이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이 이제 진행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그 어떤 아까 우려한 대로 조그만 기업이 이걸 하는 부분들은 기술을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 부분들이 없는데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때 우려대로 좀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작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네, 시국에서 네.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뉴딜 쪽에 보면 그러니까 그린 뉴딜 부분입니다.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이. 그래서 대부분 이제 뉴딜, 그린 뉴딜 하는 게 정부 쪽에 그 이산화탄소, 이산화탄소 이 부분을 줄이자. 탄소 중립. 예예예. 예, 예. 그런 부분들 컨셉에서 그 NH 쪽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좀 많이 나오 배출을 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발전소 뭐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러면 이런 이제 발전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고. 어떤 그 작년에 아파트 AMI 한 50만 호 이 부분들이 정부에서 한다고 그린뉴딜에 포함돼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작년에 한 40만 호 부분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 회사가 수주하였습니다. 오, 좋은 성과네요.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초기에는 여러 회사하고 경쟁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회사만 그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거의 수의식으로 저희가 이제 수주하는 이렇게 됐습니다. 뭐 준비가 안 돼 있었던. 아닙니다.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경쟁력 좀 차이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아까 그 97년도부터 한 97년도부터 이 분야를 계속했고 계속 투자해서 전체 이제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계량기서부터 모든 우회 소프트웨어까지. 근데 이제 다른 우리나라 국내 이쪽 분야에 하는 회사들은 보니까 각기 그 전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고 각기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한두 분야 이 부분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여러 개 이제 조합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러 개 조각조각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좀 경쟁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 거의 입찰 형식이다 보니까 가격, 기술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사업 수행하는데 정부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한 10년간 이 사업 수행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분야를 잘 모르면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했고 생각됩니다. 사업 수행이라는 건 그 시스템 운영 이런 건가요? 예예 예. 운영 관리 그러니까 그 구축해놓고 한 10년간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. 결국 운영 관리 하는데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이런 부분 없이 아 거기에서 뭔가 수익을
기업이 알아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. 예예 예. 저희가 이제 그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그 아파트 쪽에 이제 검침 데이터 이 부분들을 15분 단위로 계속 수집하는데 15분 단위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고 국민 DR라는 데는 또 뭐 5분 단위로 수집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운영 관리하면서 그 부분 그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제공하고 어떤 비용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어떤 사업 모델을 어떤 나와 있는 것 아니고 만들어서 그 이제 벌어서 써라 뭐 이런 부분입니다. 그 이후에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확대 계획? 올해가 보면 아마 그 계획은 한 225만 가구고 내년이 한 230만 나머지 235만 가구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상반기에는 아마 다음 달 정도로 입찰이 나온다는 뭐 이런 한꺼번에 예. 225만 가구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듣는 부분은 계획은 225만 가운데 네. 아마 그 예산 부분이 이 부분을 전체 이제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135만 호 이 정도 받았다고 이제 들었습니다. 그래서 135만 호가 한 번에 이렇게 이 나올지 아니면 나눠서 나올지 이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아마 그 상반기, 하반기 있으니까 아마 그 나눠서 나오지 않을까. 나눠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. 예.